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2019년도 제1위 전기산업기사 3월 3일날 시행을 했죠. 그 문제풀이를 함께 해봅시다. 자, 1번은 아주 기본 문제. 즉, 통축케이블에 뭐를 구하는 것? 통축케이블에 정전 용량을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A와 B 사이에 뭐를? 유전체를 채웠어요. 그러면 이건 얼마가 되죠? C는 2파이 유전율과 길이, 그리고 ln A분의 B가 되죠? 자, 요 유전율을, 우리가 진공일 때는 엡실론 제로, 비유전율이 1이니까, 여기는 비유전율이 주어졌으니까, 이와 같이 해서, 엡실론 제로와 엡실론 S, 요건 뭐, 엡실론 제로가 빠졌고, 예, 여기 2번이 되겠네요. 이런 건 뭐, 100% 맞아야 돼, 이런 문제. 그죠? 자, 2번. 2벡터 A와 B가 있을 때, A와 A벡터와 B벡터 의적인데, 이 벡터 자신의 문제는 극히 출제빈도가 낮은데, 이게 산업기사에 나왔어요. 자, 봅시다. 벡터 A와 벡터 B를 뭐 전개할 수도 있고 행렬식을 이용할 수 있는데 행렬식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AX와 AY와 AG 그리고 A가 앞에 나왔으니까 A의 X 성분이 얼마? 2 Y 성분 4 G 성분이 마이너스 3이죠? 그다음에 B의 X 성분 1과 Y 성분 마이너스 1 그리고 G 성분은 없어요. 자, 이, 뭐, 전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AX, 요두 줄을 더 써줘요. AY, AG와, 요같이 두 줄을 더 써주고, 이제 삼행삼렬이니까 세 개씩 나란히. 자, 이렇게 해서 1번. 세개 곱해서 2번. 세개 곱해서 3번. 요건 플러스가 되고, 왼쪽으로 곱한 거는 마이너스를 하라 그랬죠? 네, 4번. 5번과 6번은 마이너스를 하라. 자, 그럼 봅시다. 자, 4와 0이니까 요건 0이죠. 이렇게 0이 하나씩 섞여 있으면 참 편합니다. 자, 2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에이지죠? 1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AY. 자, 왼쪽은 마이너스니까, 1과 4의 AG니까, 마이너스. 3과 1이 3인데, 왼쪽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의 A의 X다. 자, 여기는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0이다. 따라서, 같은 방향끼리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X 방향은 마이너스 3의 AX가 있고, 자, Y 방향 또한 마이너스 3의 AY가 있고, 자, 마이너스 2G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의 H가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우선 찾아요. 세 개가 마이너스. 그럼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이다. 그런 뜻이야. 이건 순수한 그냥 전자기학 문제 중에서 벡터네, 이건. 그죠? 벡터.